안녕하세요. 서울 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오늘은 보석 목걸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석 목걸이 비싸서 노, 안 이뻐서 노, 트렌드에 안 맞아서 노, 노노노 듣자마자 손실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노로를 예스, 예스, 예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5대 보석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가 있고요. 그중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진주와 유색 보석들은 꾸준히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외면받은 이유, 수요와 공급이 부조화, 살 땐 비싼데 팔 땐 일명 똥값이기 때문입니다. 보석의 가치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1캐럿 이상 되는 크기에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을 구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석 증이도 1캐럿 이상에서 매입 가격을 보장하며 자신있게 권하고 싶은 유색 보석들이 많지 않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작은 크기로 선택하면 되세요. 작은 크기라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싸서 예스, 이뻐서 예스, 트렌드라서 예스. 오늘은 일부 크기의 보석 목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이트 골드에 세팅하였고요. 오래도록 변치 않는 색상을 위해서 백금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백금 제작 시 고급스러움은 덤이란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백금 PT950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메달 양쪽에 연고리를 달아서 줄을 연결한 일체형 목걸이고요. 백금이지만 가벼운 중량으로 제작된 데일리 목걸이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여러분들도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보석지기 1픽은 녹색 에메랄드입니다. 녹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된다고 하는데요.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보석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금 목걸이는 한동 기준 제작이고요. 실중량 0.9돈 제작이 되었습니다. 백금은 같은 모양일 때 14K의 중량이 2배이고요. 보기보다 무게감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주얼리 제작 시에는 백금 PT950 함량이 가장 높은 함량으로 제작되는 것이고요. 줄과 메달 모두 95% 함량 제작이 되었습니다. 메달은 일부 크기의 작은 보석을 동그란 서클이 잡고 있는 형태이고요. 지름 8mm의 작은 서클이지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고요. 선이 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있는 특별한 메달입니다. 동그란 서클 측면에 판 두께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낸 효과입니다. 메달 뒷부분까지 금을 꽉 채워서 피부에 닿는 착용감도 좋게 해주었습니다. 데일리 목걸이를 추천드리는 아이기 때문에 길고 짧게 착용이 가능하도록 연고리를 추가해 주었고요. 탈착용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붕어 장식을 사용했습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주얼리 코디로 보석 목걸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